선수가 은메달 땄을 때 썼던 그 스케이트 날 교체장님께서 뭔가 바꿔주실 물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글쎄 내가 마땅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기다려봐. 예. 아, 지금 내가 이거 좀 새로운 게 있거든? 네. 요번에 이제 그 뭐 그 은수저야. 은수저인데, 예. 내가 조금 좀 억울한 느낌도 나지만 이거랑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제가 그럼 뭐 바꾼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거는 기증이야. 네. 그렇게 하자. 됩니다. 예. 이건 내가 그 나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하니까 이건 내가 기념물을 내가 가지고 된 거지.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거 또 열심히 바꿔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감사드립니다. 그래.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전에 학생처님께서 그 연세 은수저를 저희한테 교환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은수저 바꿔주실 물품 있으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아주 귀한 물건 준비해 주셨네요. 아, 저는 프로스펙스 운동복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장애우 돕는 좋은 일에 또한 우리 내셔널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입음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운동복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사님께서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좋은 물건 내 학생들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우기 선수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딸 때 신었던 스케이트 날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꿔주실 물건 있으신지. 저희들은 마보식스 매장에서 드리는 음료권을 준비했습니다. 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우사님께서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많이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할리스트 그리고 카페벤의 성공에 이어서 이번에 또 마보식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셨는데 역시 연대 주변에도 매장을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당연히 내야죠. 네. 하여튼 저희한테 주신 좋은 물건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서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커피 상품권하고 그리고 추리닝 열벌을 만들어서 약 한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필요하시다면 바꿔줄 네. 수 있는 물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뭘 바꿔드리나? 글쎄, 그러면 나는 요새 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걸 하죠. 나의 재능. 나의 재능, 나의 재능.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건을 하나 수임하는 데 한 500만 원 받으니까 500만 원 상당의 한 건을 내가 수임을 무료로 하는 거를 내가 바꿔드릴게요. 돈 받은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해드릴게요. 아, 예. 그리고 혹시 어떤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의료 사건 전문 변호사예요. 의료 소송. 예. 그래서 의료 소송을 제가 한 건을 무료로 해드릴게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놀랐어요. 후배들이 좋은 일 하는데 도와드려야죠. 예, 저희 선배님이 기부해주신 그 재능을 또 좋은데 좋은 걸로 바꿔서 또 어려운 친구들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예, 애씁니다. 우리 네. 후배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세학교 응원단에서 이번에 블루클립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금 그 법무법인 하오에서 김재춘 의료전문 변호사께서 그 무료 변론권을 하나 저희에게 기부해 주셨어요. 주위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다가 선배님이 계신 걸 알고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법무법인 하오의 무료 변론권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병원은 내 전문 병원이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조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신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매는 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장당 1매당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선배님이 주신 물건 저희가 잘 쓰고 네. 잘 장애아부들을 잘 도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연세대학교 응원단에서 이번에 블루클립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 전에 그 병원 상임이사님께서 정기검진권 열매를 저희 물건이랑 물물 교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꿔주실 물건이 있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 제가 받게 되는 물건은 병원 정기검진권이라고요? 예. 그 참 좋네요. 안 그래도 주변에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은데 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란데요. 아, 예. 그럼 당연히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직접 그 축제 마지막 날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 후배들 얼굴도 좀 보고 그 자리에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활학교 친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선물을 제가 고민을 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5월 13일 유천극장에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5월 13일 유천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특별한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78학번의 유상호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좋은 인연이 돼서 우리 연대 그 아카라카 축제 행사를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잠깐 인사말만 드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아예 일찌감 퇴근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열기를 느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를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후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큰 꿈을 갖고 합창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꿈은 크게 가지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은 되도록이면 장기간에 걸쳐서 길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은 그 꿈은 여러분에게 훨씬 빨리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여러분들 꼭 꿈을 이루셔서 여러분들 후배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단장으로서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블루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왜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명문과 연세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연세인이라는 무한한 자부심과 애교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연세라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카라카! 잠깐 쉬어봐 갈 길은 아직 머니까